안녕하세요. 타지엄마예요. 오늘은 겨울에 더욱 달큰하고 맛있는 시원한 배추된장국을 휘리릭 만들어 볼게요. 배추와 멸치 육수거리를 준비하세요. 육수가 맛있어야 국이 맛있습니다. 멸치는 내장만 제거해 손질해 주세요. 멸치 100g을 마른 팬에 바삭하게 볶아 비린 향을 날려줍니다. 멸치 찌꺼기가 딸려오지 않게 살살 덜어내세요. 큰 냄비에 물 4L를 부어주세요. 볶은 멸치 100g, 큼직하게 잘라둔 무 350g, 건표고 한 줌 10g, 다시마 큰 거 2장 20g을 물에 넣어줍니다. 이제 진하게 육수를 내어줄게요. 센 불에서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고 30분 동안 푹 우려냅니다. 다시마는 중간에 15분 후 먼저 건져낼게요. 육수를 끓이는 동안 배추 손질합니다. 배추의 지저분한 겉잎은 미리 떼어 손질해왔어요. 제 건 작은 크기의 배추로 손질 후 무게가 850g 정도 됩니다. 큰 배추는 2분의 1 포기 정도면 됩니다. 배추 꼭지를 잘라내고 배추잎을 길이로 길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길쭉하게 자르면 줄기와 잎을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 훨씬 맛있습니다. 배추 꼭지를 또 잘라내고 배추잎을 쭉쭉 잘라주세요. 마지막 배추 꼭지는 칼로 도려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추잎이 한 번에 다 풀어집니다. 작은 잎은 굳이 안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다 잘라 준비해주세요. 물에 3-4번 깨끗이 세척한 뒤 채반에 담아 물기를 빼주세요. 이제 야채 손질을 할게요. 대파 2대를 5cm 정도의 길이로 잘라준 뒤 길쭉하게 길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면 길쭉한 배추와 함께 대파도 다 먹게 됩니다. 양파 1/2 개는 조금만 굵게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2개 정도 넣어주시면 알싸한 게 더욱 맛있어요. 기호에 따라 양은 가감하세요. 채 썰어준 뒤 야채볼에 다 담아 준비해주세요. 15분이 지나 다시마를 먼저 건져냅니다.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15분 더 끓여주세요. 이렇게 총 30분 끓인 뒤 불을 끄고 건더기를 다 건져냅니다. 집된장 3큰술을 뜰 채로 걸러 넣어주세요. 봉긋하게 3스푼이면 됩니다. 시판용 된장은 집된장보다 덜 짜기 때문에 4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드시려면 걸러진 찌꺼기는 버려주시고 괜찮으시면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고춧가루 3분의 2스푼도 뜰 채에 넣고 고춧물을 우려내세요. 깔끔하게 찌꺼기는 버려도 되고 아니면 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깔끔하게 끓여볼게요. 손질해둔 배추를 다 집어넣어주세요. 배추 양이 너무 많아 보여도 숨이 죽으면 괜찮아집니다. 양파채를 다 집어넣고 센 불로 끓여주다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10분 끓여주세요. 10분 후 뚜껑을 열고 청양고추 2개, 대파 2대를 다 집어넣습니다. 마늘은 크게 2큰술 넣어주세요. 팔팔 끓으면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10분을 더 끓여줍니다. 10분 후 뚜껑을 열고 간을 체크해주세요. 집집마다 된장의 간이 다 다르므로 참치액으로 간을 조절합니다. 저는 참치액 한 스푼을 넣었더니 간이 딱 좋았어요. 약불로 1-2분을 더 끓인 뒤 불을 끄세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푹 물러진 배추잎이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뜨끈하게 한 그릇 덜어줄게요. 국물부터 제가 한 입 먹어볼게요. 와, 시원한 게 정말 끝내줍니다.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내어 맛의 깊이가 달라요. 배춧잎도 보들보들한 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겨울에 배춧국을 이렇게 한솥 끓여보세요. 양을 많이 해서 끓이는 게 더 맛있답니다. 양이 많다면 식힌 뒤 곰탕처럼 지퍼백에 소분해서 냉동해 두고 드시면 반찬 없을 때 꺼내 먹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따뜻하게 한 그릇 드셔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재료는 더보기란에 올려놓겠으니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